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리스왕 김팀장입니다. 엄청난 차량도 선보이려고 오늘 일찍 집에 나섰습니다. 자, 오늘 차량 BMW SUV의 끝판왕이자 대장, 바로 신형 X7 40i TP 만나보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와, 몇 번을 봤지만 볼 때마다 코스가 엄청난 신형 X7 차량입니다. 또 제 채널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 차량 40i M팩 한번 인사드렸고요. 그리고 진정한 끝판왕이죠, 화장 상위 트림인 M60i 퍼스트 에디션도 제가 출고 영상으로 인사드렸습니다. 근데 또 신형 X7이냐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. 자, 이번에는 새로운 트림인 40i DP, 이건 제가 소개 안 드렸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컨텐츠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. M팩과 DP의 차이를 알려면 뭔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돼요.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전 디자인과 달리 위아래로 나눠진 거, 그리고 레이저 라이트 삭제된 거, 히든이 그릴 안에 불이 들어오는 아이코닉 글로우 기능이 탑재된 거, 이거는 M팩과 DP가 전부 다 동일합니다. M60i Pro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히든이 그릴 테두리가 전부 다 블랙 하이글로시 처리가 되어 있는데, DP 같은 경우는 크롬 처리가 되어 있고요. 앞부분에서 M팩과 완전히 다른 부분은 바로 이 범퍼 하단부의 디자인 이죠. M팩은 이런데 이제 막 에어 인테크적인 공기가 들어가는 요소가 있었다면, DP는 차량 자체를 깔끔하게 보유해서 이렇게 매끈하게 이런 크롬 장식을 두면서 좀 더 럭셔리하고 세련되고 매끈하게 빠진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. 야, 진짜 이 X7의 옆모습은 키가 187이 또 우량한 몸이 우량한 이상하죠. 예. 제가 좀 체격이 있는 편인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도 꿀리지 않는 그런 사이즈를 가졌어요. BMW만의 또 이 럭셔리함 또 스포티함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, 여기 지금 자료화면 나가겠지만 M팩은 7시리즈의 어떤 이 M버전 휠 이런 거를 딱 끼워놓은 그런 느낌이라면, 이번에 DP에 들어간 휠은 22인치의 멀티스포크 휠로서 약간 그 벤츠의 마이바흐 또는 그 마차회스러운, 그러니까 뭐냐 좀 더 럭셔리함을 강조했다, 이런 이제 디자인 휠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. 이 기존 X7이랑 또 뭐가 다른지 보이세요? 여러분 보이십니까? 또 저랑 숨은 그리 찾기만 하시죠.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. 뭐 크롬 딱 일자 라인 있고, 뭐 일자형 테일램프 있고, 여기 다 디자인 똑같고, 근데 뭐가 바뀌었냐, 이 주변 부분에 다 블랙 베즈를 적용했습니다. 예, 블랙 베즈 적용해서 여기 딱 불이 들어오면 좀 더 면발광, LED 면발광이 좀 더 두드러지고요. 이 끝부분에는 바로 BMW에서 메고 있는 삼각형 무늬의 패턴이 딱 들어가 있어서 조금 디테일한 차이를 더 따라하는 거죠. 뭐 큰 차이는 안 납니다. 자, 이 차량이 그래도 명색이 대형 SUV지 않습니까? 또 트렁크 공간 한번 봐야죠. 저는 이거 열 때가 정말 기분이 좋아요. 왜냐, 제가 또 캠핑을 다니는 거라 이런 대형 SUV만 보면 트렁크에 얼마나 들어갈까, 뭐가 막 많이 들어갈까, 이게 정말 궁금한데, 3열이 폴딩된 상태인데 골프백을 일자로 둬도 공간이 남는,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짐을 다 때려 넣으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. 이거 살짝 이렇게 걸터 앉을 수도 있고. 근데 제가 좀 몸무게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불안하네요. 아, 이거 빨리 닫아야겠다. 딱 봤는데, 야, 스티어링 휠 뒤로 펼쳐지는 일자형의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, 10.3인치 계기판, 그리고 14.5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쫙 펼쳐지면서 벤츠의 와이드 콕핏이랑은 또 차별화되는 그런 딱 그 느낌을 주고 있어요. 다 터치가 되고 이렇게 온도도 터치로 느낄 수 있고요. 터치감도 좋습니다. 그래픽도 이전에 BMW와 대비해서 좀 좋아졌지만,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 내비게이션 디자인은, 아 진짜 BMW는 그냥 빨리 여기다 티맵을 박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삼각형을 패턴한 송풍구 디자인 위에 이런 부분에 좀 디테일한 변화가 있고요.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이건 DP 모델이기 때문에 M버전 휠이 아닌 노멀 휠이 장착돼 있습니다. 위에는 알칸타라 헤드라이너를 발랐고, 오디오는 바로 하만카도 시스템을 적용했는데, 이건 이제 나중에 연식 변경을 통해서 좀 더 뭐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바우스 앤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해 주면 좋겠습니다. 뭐 이런 이제 대시보드 부분도 뭐 약간 우드 느낌에, 그래서 럭셔리함을 주면서 이 대시보드 이런 부분들도요, 이게 약간 막 뻣쩍뻣쩍하거든요. 그런 느낌에 좀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고, 기어 셀렉터도 크리스탈 기어노브에서 토글형으로 바뀌었고, 대시보드 밑에 부분에 불이 들어오는 바로 일루미네이티드 앰비언트 라이트 바를 적용해서 실내 디자인을 많이 변화를 줬어요. 예. 이 차량의 외장 색상은 스카이스크래퍼 그레이고 실내가 대박이죠. 럭셔리하면서 또 색감이 죽이는 브라운의 정석, 바로
타르투포 시트입니다. 아우 진짜 이거 인디비주얼 메리노 가죽 사용해서 진짜 실제로 만져보시면요 약간 부들부들하고요. 어우 눌렀을 때 푹신푹신하고 쫀쫀하고. 하지만 이제 X7 M601 퍼스트 에디션에는 대시보드 가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메리노로 들어가는 풀 메리노가 적용이 되었는데, 이 차량은 이제 시트만 인디비주얼 메리노가 적용되었다. 이제 신형 X7 페이스드리프트에 BMW에서 가격을 많이 올리면서 추가된 부분들이 많아요. 롤을 잡아주는 뭐 드라이브, 이그젝티브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미어 X 기능이 적용되는 뭐 인테그랄 스티어링 휠 이런 것도 적용되었지만, 눈에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바로 LED 조명이 들어와서 실내를 더 화사하게 해주는 스카이라운지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전 트림 딱 적용되어 가지고요. 야, 일반 차를 탔을 때도 와 내가 한 M50R 이상은 구매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6인승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2명만 타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? 뭔가 독립된 시트에 고급스러운 SUV의 조건은 뭐다? 바로 리클라이닝 기능이다. 전동식 리클라이닝 기능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체형이 없게 편하게 뒤로 이렇게 제껴질 수 있는. 야 이거 지금 끝까지 제껴봤는데 오우 거의 누워가는 것 같아요. 살짝 올리고, 원래 여기에는 이제 리어 모니터가 있었죠. 하지만 X7 페리에는 이 부분이 삭제됐고 트래블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갔습니다. 여기는 뭐냐, 이렇게 박아가지고 뭐 거치대를 통해서 아이패드나 갤럭시백 같은 거를 딱 걸고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 탑재되는데, 저는 그냥 리어 모니터보다 뭐 아이패드라든가 갤럭시백 최신형을 딱 사서 여기다 꽂아놓는 게 아이들이나 뭐 뒷좌석 탑승산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것 같아요. 여기도 살펴보시면 이제 썬루프를 통해서 개방감이 딱 드러나면서 앞에 공간감이 엄청나고요. 포존, 에어컨, 공조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고, 컵홀더 있고, 각각의 의자마다 사용할 수 있는 암레스트 있고, 뒷좌석 진짜 승객이 편안하게 야, 이렇게 타면서, 아 진짜 저도 캠핑도 좋아하고 딱 저희 식구가 4명 아닙니까? 저희 또 이쁜 딸도 2명 있는데, 아 진짜 이런 차 타고 정말 어디 캠핑 가고 여행 가고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. 진짜 X7 정말 로망이에요, 로망. 자, 이렇게 간단하게 차량의 내 외관을 한번 훑어봤습니다. X7은 세 번째로 인사드리는 건데, M100, M60Y와는 다른 이 405의 DP 안에 매력, 이거에 또 요즘에 가장 큰 장점은 뭐냐, M100과 M60i는 재고가 많이 없는 편인데 DP는 그래도 재고가 좀 있거든요. 물론 이건 가솔린이고, 40D 같은 경우는 할인을 지금 많이 해줘요. 물론 40i DP는 그에 비할 건 아닌데 그래도 할인이 벌써 생겼다라는 거 구입을 염두에 두신 분들이면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. 뭐 리스 장기 렌트, 특히 뭐 리스로 이 차량 또 진행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할인도 최대한 받아드릴 거고요. 또 이 차량에는 브이클 고급 선팅, 그리고 유리막 코팅, 생활보호, PPF, 콜매트, 우산, 쿠션, 키링, 골프백 등 진짜 서비스 제가 막 듬뿍 그냥 챙겨드리니까 서비스 걱정하시는 분들도 다 저 리송한테 연락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, 여러분 구독, 좋아요는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